행운과 생명력을 증폭해주는 목타자 사주. 토와 만나면 부귀의 근원이 되고 금을 만나면 번영의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설과 보은입니다. 오늘은 목오행이 많은 분의 사주의 특징과 개운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목의 특징부터 알아볼까요? 목은 음양오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절로 치면은 사계절이 시작하는 봄에 해당되는데요. 그만큼 시작, 생명, 의지, 의욕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좀 넘치지요. 그래서 목이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굉장히 호기심이 강하고 또 의지도 대단히 강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해내고 마니까 본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뭐든 달성해 냅니다. 마음만 먹으면 부자도 쉽게 된다는 뜻이지요. 돈을 미친 듯이 벌겠다고 하시면 한미천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목이 몇 개나 사주팔자에 있어야 많다고 할 수 있느냐? 일반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은 3개 이상이면 목이 많은 목다자 사주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목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행동파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요, 해야지, 안 해야 말고 이렇게 말만 하고 꿈쩍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다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좋게 보면 우유부단하지 않고 실천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달리 말하면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기 때문에 옆 사람은 뒤지락거리 하느라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목이 만해서 오행이 강해지면 행운과 생명력을 증폭시켜 없는 길을 만들어서라도 가고 마는데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일단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험도 많이 하고 또 경험이 한미천이 되기도 하는데요. 성공을 자주 또 크게 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물론 성공만큼 실패에도 많이 뒤따른다는 특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름 태생인 분 중에서 목다화치가 되면은요, 보바꾼 기질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길게 재고 따지지 않고 그냥 몰빵해버리는 성격인데요. 성격이 급할수록 스스로를 통제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목오행은 생명력이나 의지 외에도 상징성, 대표성을 가집니다. 관광지로 예를 들면 제주도의 명물은 감귤로 보잖아요. 그것처럼 인간을 예로 들면 목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눈에 띄게 됩니다. 존재감이 강하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쉽게 주목을 받으니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뭘 해야 사랑을 받고 무슨 짓을 하면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한마디로 눈치가 빠삭한 것이지요. 자신의 이러한 특징을 일찍 깨달으시면요, 인생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화를 잘 낸다는 것입니다. 목기운은 시작,
구약의 의미를 띠는데요. 사주 구성에 따라 본인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 오행이 마르면 오로지 결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전국에 이 자신의 이름을 건 식당을 한 100개 내는 것이 목표라고 칩시다. 그래서 일단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2호점을 내려면 우여곡절도 겪을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참고 바로 신경질을 내는 겁니다. 언제 100개를 차려 하면서요. 특히 사주에 금기운이 없다면요, 시작은 잘하지만은 마무리는 못하여서 결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또 재물이 되는 토기운이 없다면 재물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시작만 하고 중도 포기한 스스로와 남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목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목이 많은 목다자의 그럼 개운하는 방법. 일단 뭐 건강해야 돈을 버는 거니까 건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기운은 신체에서 신경을 의미하는데요. 목이 네 개이면은 신경성 질환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과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러한 정도가 심하여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많이 해주면 되는데요. 모임에 자주 나가시고 대화하시면서 화 기운으로 덜어내주면 아주 좋습니다. 사주에 토가 없이 목만 많은 분,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열심히 움직이기만 하고 실속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인 재물을 충분히 취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도자기, 토예처럼 흙을 만지는 취미생활을 하셔서 토기운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인테리어를 하실 때에 황토색 계열로 맞추어 주어도요 도움이 되고요. 가능하시면 새로운 땅을 많이 밟는 트레킹 등의 여행을 하셔도 좋고, 꽃이나 나무 등의 식물을 직접 가꾸신다면 역시 도움이 됩니다. 목다자가 만약 목이 4개 이상인데 금은 없다, 이런 분들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사고를 쳤을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도 안정을 못 찾고 인생을 방황하기도 합니다. 금은 통제와 억압을 의미하는데요. 사회 속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통제하는 힘이 없으니 의지가 강한 목만 혼자 날뛰는 것입니다. 목다자가 금을 만나면 명예를 얻고 번영의 약속을 받는 운인데요. 이런 금을 보충하려면 은이나 금으로 된, 즉 금속류로 만들어진 목걸이, 반지 등을 착용하시면 좋고요. 차를 드실 때는 흰색 옷을 자주 입는다라든가 도배를 흰색으로 꾸미는 인테리어도 다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토일간의 사주로 나를 극진히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서 인연을 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기운을 활용하여 부자가 되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방법은 목극토, 재성이 되는 토오행이 많은 사람, 즉 토오행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토가 많아 나랑 잘 맞는 친구라도 사귀는 것이 좋습니다. 토는 재물을 낳는 기반이고 목은 재물을 벌 의지를 뜻하니까요. 돈을 벌고자 하면 술술 벌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토와 만나면 부귀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직업적으로는 한 우물을 팔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대길하실 겁니다. 목은 진념이 강하기 때문에 영국에 통해 종사하셔서
전문가가 되시면요, 돈도 돈이지만 인생에서 큰 의미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